템푸라는 고급 요리, 요리에서 기름으로 식재료를 튀기는 일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중국에는 무엇이든 기름에 튀기면 맛있어진다 라는 다소 철학적이기도 한 말이 있을 정도이지요. 일본에서 튀김을 뜻하는 바게모노는 두부, 야채, 고기, 생선에서 프라이드 포테이토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옷을 입히지 않고 재료만을 혹은 없는 듯이 약간의 전분을 입혀서 튀기면 수학에 빵가루를 입히고 튀기면 카츠, 밀가루 반죽을 입히고 튀기면 템푸라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템푸라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템푸라는 원래 포르투갈에서 유래한 요리라고 합니다. 무역상인과 선교사와 함께 들어온 요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부활절 전이 40일 기간 동안 고기 대신 콩 등을 튀겨 먹는 전통이 있었지요. 이를 본 일본인이 흉내를 내어 만든 요리가 템푸라입니다. 장소에 따라서 템푸라는 고급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기름으로 튀기었어도 닭고기를 작게 썰어서 튀기는 가라아게 혹은 치킨 후라이와 빵가루를 입혀서 튀기는 카츠 종류는 템푸라와 구분되는 모양입니다. 템푸라의 대표적인 재료로는 새우, 생선, 오징어, 굴, 연근, 고구마, 가지, 치쿠와 시소 등이 사용됩니다. 시소는 깻잎과 비슷하지만 향이 강한 잎채소입니다. 치쿠와는 나베 혹은 오뎅의 재료로도 사용되는 원형의 어묵과 같은 것이지요. 일본에서 덴푸라가 등장한 것은 임진왜란 후에 에도시대부터입니다. 17세기에 들어 관동지역의 강가와 평야에서 유채꽃 재배가 늘어나고 또 이에서 얻는 식용유의 생산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특히 초기에 덴푸라는 노점 음식으로 크게 유행하였다고 합니다. 가볍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덴푸라를 들고 다니면서 먹었다고 합니다. 맛있기도 하고 또 포장이 가능하여 이동 중에도 먹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이지요. 그래서 템푸라는 처음부터 신분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먹는 음식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템푸라는 길가의 노점에서 서민들이 구하기 쉬운 음식으로 자리 잡아갑니다. 하지만 여유로운 귀족계층 사이에 널리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료의 가공이 적고 재료의 자연적인 맛을 내는 음식을 고급 요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손이 많이 가면서도 빠르게 조리되는 템푸라는 오늘날의 패스트푸드와 같은 취급을 받은 것이지요. 체면을 중요시하는 귀족들은 아래 사람을 시켜 덴푸라를 먹거나 혹은 얼굴을 가리고 노점에 와서 사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도 시대를 열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덴푸라를 무척 즐겨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일부 귀족들 사이에서 사구려 음식으로 취급받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식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갑니다. 옆 동네 가까운 곳에 요정과 같은 요리집이 생겼습니다. 귀한 손님의 접대를 목적으로 한 모양입니다. 반가운 손님을 모시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요정 안의 템푸라방은 두세 팀의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카운터 테이블이 전부인 적은 규모입니다. 각 팀의 손님들에게는 전담 요리사가 배정되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야채부터 시작하여 생선 등이 포함되며 베피타이저부터 디저트의 아이스크림까지 모두 덴푸라로 요리되어 제공되더군요. 공기밥, 수프, 그리고 마시는 음료수 이외에는 모든 요리가 덴푸라로 제공되지요. 물론 카운터 테이블 임으로 재료에 손질하는 과정과 함께 밀가루 옷을 입히고 또 튀기는 전 과정이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재료가 바뀔 때마다 요리사는 재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줍니다. 그 철에 따른 재료가 사용되며 생산지와 생산자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또 먹는 방법 등을 알려주지요. 1시간 이상의 식사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요금은 1인당 2만엔에서 3만엔가량 하는데 요리의 질과 분위기 그리고 서비스를 생각하면 그리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제철에 따른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고 또 깔끔하고 예의 바른 요리사를 독차지하여 이루어지는 식사와 서비스에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이겠지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템푸라는 고급 요리를 마치겠습니다. 일본을 알면 한국이 보이고 한국을 알면 일본이 보인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